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나요? 네, 연못에서 곰과 다람쥐와 새가 시원한 물을 마셨어요. 친구들이 신나게 노니까 선생님도 정말 신나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우리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연못에 하늘이 비춰졌어요. 다람쥐가 말했어요. 우와, 하늘을 이렇게 연못에서도 볼수 있네. 곰이 새에게 말했어요. 새야,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때? 새가 대답했어요. 넓은 하늘은 정말 아름다워. 너희가 나와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 특별히 선물을 줄게. 기다려봐. 그러자 곰과 다람쥐에게 날개가 갑자기 생겼지 뭐예요? 네, 오늘은 연못에 하늘이 비춰졌대요. 꼭 거울처럼요. 그럼 우리 연못에 비친 하늘을 그려봐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그려볼까요? 먼저 구름을 그려볼게요. 나무와 꽃을 그렸을 때이 모양 배웠죠? 네, 구름은 모양이 다 같아요, 달라요? 네, 다 다르죠? 이렇게 작게도 그려보고 크게도 그려보세요. 네, 다 다른 구름 모양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새가 다람쥐와 곰에게 뭘 선물해 줬어요? 네, 날개를 선물해 줬어요. 그럼 우리 날개도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날개도 쉬워요. 여기에 날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둥근 모양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래에는 위쪽보다 조금 더 작게, 그리고 밑에는 더 작게, 그다음 더 작게 해서 위로 또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옆에도 이 모양이랑 똑같은데 반대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분홍색 날개를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이 위에 또 작은 날개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이번엔 노란색 날개를 표현해 봤어요. 와, 이거는 크니까 곰의 날개라고 하고, 이거는 작으니까 다람쥐 날개라고 할까요? 자, 우리 곰 날개 위에는 이렇게 또 작은 날개도 표현해서 더 멋지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칠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구름은 하늘색으로 칠해 볼 거예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 구름도요. 그다음에 이 구름은 파란색으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요. 네, 그다음은 노란색으로도 구름을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노란 구름으로 칠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리고 보라색 구름도 더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라색 구름도 하고 또 이쪽에 주황색 구름도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날개를 칠해보도록 할게요. 다람쥐의 귀여운 날개를 이렇게 한쪽을 칠하고 한쪽도 마저 칠해요. 그리고 밑에 봄의 날개도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마음껏 칠해보세요.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써도 좋아요. 자, 한쪽 날개가 거의 다 칠해가네요. 그리고 안쪽은 또 하늘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구름은 꼼꼼하게 칠해주지 않고 동그라미를 그려주면서 칠했지만 날개는 이렇게 꼼꼼하게 칠해보고 있어요. 이쪽도 마저 분홍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날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면 다 날개가 됩니다. 꼭 이런 모양이 아니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날개를 다 칠해봤어요. 그리고 배경에 살짝 노란색으로 이번에도 눕혀서 칠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겉질을 살짝 벗겨서 이렇게 눕혀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크레파스끼리 색깔이 섞이면 어떤 색이 나는지도 여러분들이 관찰해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섞이니까 더 멋진 색이 나오죠. 처음엔 노란색이었는데 파란색이랑 섞이면 초록색이 되고 주황색이랑 섞이면 살짝 주황빛이 되고 네 이렇게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주니까 햇살도 꼭 멋지게 내리쬐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날개를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색깔로도
그려주어도 됩니다.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어땠나요? 네, 크레파스로 흰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물감을 발라봤더니 어땠어요? 네, 숨어있던 게 짠! 하고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날개를 그려보세요. 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그려보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해서 즐거웠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소중한 친구들 안녕!